안녕하세요. 박명희 세무회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8회 기출문제 중에서 실무시험인 부가세 신고서 작성과 결산 수행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교재는 11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부가세 신고서는 전체 10점인데 한 문제가 3점이고 한 문제가 7점이었어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작성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이 작성하는 거예요. 대신 여기에서 작성할 때몇 가지 이제 주의사항이 있다면 건물 등 감가상각 가능 자산만 입력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받았든 신용카드를 받았든 어떤 증빙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불공도 입력하는 거다. 얘는 불공을 빼고 공제가 되는 것만 입력하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건물 등 차량 같은 것도 다 감가상각 가능 자산인 것을 증명하는 명세서예요. 2기 확정이니까 10월, 12월 열어서 승용차 샀죠? 그럼 입력하는 거예요. 자, 10월 6일 거래처를 상호를 벌여서 경기자동차 자산의 명칭은 승용차니까 3번 차량 운반구 하고 2,800에 280. 끝. 너무 쉬워. 두 번째, 11월 22일자 제조부서가 기계를 샀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거래처를 벌고요. 기계니까 2번. 기계장치 1300만 원에 130만 원. 이렇게. 마지막 복사기도 감가상각하는 거 맞죠? 종이세금계산서 중요한 거 아니고요. 12월 20일. 거래처 시원전자. 시원전자가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여도 입력은 간이 과세자로부터는 그렇지. 간이 과세자가 사파를 초과하고 8천에 미달하는 자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니까. 간이 과세자면 아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자한테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 복사기는 기타란에 넣고 금액은 180에 18만 원을 넣어주시고 해서 세 건을 모두 다 입력하고 저장을 하시면 점수가 3점이 되는데 이런 입력을 할 때는 어떻게 무엇을 입력하느냐를 기억하고만 계시면 그냥 뭐 들어가서 넣는 거죠, 뭐. 된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해결했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1기 확정. 4월부터 6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다. 신고서 외에 부속 서류 등등등은 모두 다 생략. 불러오는 것은 무시하고 직접 입력하시오. 신고서를 만드는 거죠. 기간을 조회하시고요. 4월, 6월 이렇게 기간 열어주시고 매출 유형이 꽤 있네요. 좀 봅시다.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출. 근데 영세율이 포함돼 있대. 그 얘기는 4억에 4천이 아니라 부가세가 3,500만 원이란 얘기는 이 안에 영세율이 얼마가 있을지를 여러분이 찾아서 넣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3,500만 원에 대응하는 공급가액은 3억 5천이잖아. 그러면 나머지 5천만 원은 영세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세금계산서는 영세율도 있잖아요. 그러면 1번에 들어가는 금액은 3억 5천에 3,500이란 얘기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예구나. 세금계산서 영세율도 있다는 뜻을 이 문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네요. 그렇죠? 세금계산서 요 자리가 5천. 그리고 영세율. 그래서 4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과세 매출은 3번에 들어가는 금액이죠. 500만 원에 50. 그다음에 정규영수증 요거 치우고 정규영수증 외에 매출이 70에 7만 원이고요. 소비자랑 거래했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4번에 들어가는 매출이죠. 70에 7만 원 반영해 주시고 해외 직수출, 6번으로 들어가죠? 수출, 직수출. 그러면 6번에 4천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회수기일이 2년 6개월이 지난 외상매출금, 특수관계가 아니고요. 1,100만 원 부가세를 포함해서 대손처리하라는 문제네요. 우리가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되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대손세 공제 가능하죠. 그러니까 1,100만 원 중에 100만 원만큼은 대손세 공제를 받는 것으로 마이너스
100. 이게 이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외상매출금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예요. 중소기업이 아니면 2년 지났다고 이 안에 채권에 대손세 공제해주고 그러는 거 없고요. 자, 그럼 내려가서 이제 매입 자료를 보겠습니다. 매입 자료 중에 일반 매입이 있고 접대성 물품이 있어요. 그리고 기계 장치가 있고 예정신고 누락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끊고 일반 매입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2억 5천과 100만 원도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야. 둘다 일반 매입으로 분류되니까 2억 5천, 2,500, 10만 원 하시고 요 안에 불공이 있어요. 그쵸? 그럼 불공을 먼저 빼요. 16번에 접대성 항목은 100만 원에 10만 원으로 불공을 먼저 차감하고 그 다음, 이제 기계장치. 기계장치 매입은 일반 고정 매입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3천만 원에 300 반영하고, 이것은 고정 매입으로만 끝나요. 불공 아니니까 이대로 멈추고. 그 다음, 예정신고 누락했던 매입이 있었대. 오른쪽에 38번으로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니까. 300에 30만 원 반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신용카드 사용한 게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는데, 잠깐 여기 올릴게. 신용카드는 여기도 들어가는 거죠? 일반 매입이 2,500만 원에 250만 원 있대요. 일단 넣어볼게요. 일단 넣고요. 두 번째. 사업이랑 무관하대. 여러분, 신용카드인데 사업이랑 무관하면 불공 넣어요. 입력을 아예 안 합니까? 입력을 아예 하면 안 되죠. 이건 제껴야지. 신용카드인데 매입세 공제 안 되면 그냥 일반 점표로 가는 거고 부가세와 관련된 신고하지 않는다. 그게 원칙이죠. 불공은 언제 거냐?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가 안될 때만 불공인 거야. 얘는 입력하면 틀리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비품 매입은 신용카드인데 비품 매입이니까 42번에 고정 매입란에 입력하라는 거죠. 500 넣고요. 50 반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예정신고 때 미환급 받은 세액 있대요. 예정신고 때 미환급 받은 세액 80. 그 다음에 당사는 홈택스 전자신고했답니다. 만원 마이너스 체부담 최소화. 그러면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거나 그런 케이스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결산 문제예요. 결산은 1번부터 1, 2, 자동, 5, 자동, 5, 자동. 그러면 두 문제는 수동으로 결산을 수행하시고, 나머지는 자동 결산으로 수행하시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별빛은행으로부터 1년마다 갱신하는 조건으로 보통예금에 마이너스 통장이 있대요. 12월 말에 통장 잔고가 1,015만 4천 원이래요. 그러면 보통예금이 지금 예금이 원래는 양수로 돼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지만 예금 잔액을 사용했다는 얘기니까 거래처 원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거래처 원장을 우리가 보통예금은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거래처를 입력 안 하는데 유일하게 이제 별빛 유통은 마이너스. 나머지는 그냥 무시하시고 얘네들은 삼진건설이 막 보통예금에 걸려 있는 거는 보통예금을 붕괴할 때 삼진건설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래처를 걸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처 입력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별빛은행이 1015400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을 음수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0으로 만들려면 별빛은행의 보통예금을 이 금액만큼만 증가시켜주고 그 금액을 차입금이라는 계정으로 전환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매 별빛은행의 금액을 1015400을 딱 증가시키고 대변에 1년마다 갱신하니까 단기차입금으로 반영해주면 되죠. 은행 가치 걸어서.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 결국은 차입금이잖아. 그쵸? 자, 이렇게 하시고 거래처 원장을 다시 한번 조회를 하시면 보통예금 중에서 별빛은행의 잔액은 이제 딱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제로가 되고 그 금액이 차입금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하는 문제가 뭐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어도 종종 나오죠. 자, 두 번째 문제는 10월 1일에 회사 경영에 필요한 보증보험료가 이번 연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치
272 보통예금에 나갔다. 보험료로 나갔다. 근데 월할로 가자. 10, 11, 12.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단기분 보험료가 맞지만 나머지는 다 차기분 보험료죠. 그럼 금액 계산해 보시면 270만 원 중에 12달치 중에서 9개월치 계산하시면 아마 202만 5천 원 나올 거예요. 그럼 그 금액은 선급 비용으로 잡고 그 금액을 보험료에서 제하고 그리고 보험료는 당사가 경영에 필요한 보증보험료니까 판관비로 걸려 있겠죠. 보험료 잡은 것 중에 9개월분에 대한 보험료를 대변으로 반제하고 그 금액을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대체하고요. 이렇게 두 문제는 수동결산, 나머지는 감가상각, 재고, 대손, 요거는 자동결산 가봅시다. 자, 열어서 감가상각을 이렇게 금액을 계산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렵지 않죠? 금액 계산 한번 해볼까요? 건물 감가는요, 취득이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방법이 정액법이에요. 그럼 정액법은 취득 원가에서 나누기 40년 해서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면 되니까 영업부 건물은 500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계장치는 제품 생산이니까 제조 원가로 가면 되고. 방법은 정률법이야. 정률법은 5천만 원에서 누계액을 차감하고 곱하기 상각률을 하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5천만 원에서 1,565만 원 차감하고 곱하기 0.313 하시면 되고요. 계산하시면 아마도 금액이 10,751,550원 나올 겁니다. 자, 요거 두개 금액을 이렇게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반영할게요. 자, 경비, 그러니까 제조 원가 안에 있는 500번대 감가 안에는 기계장치 자산을 입력하면 되겠다. 10751, 550원. 그다음에 건물 영업부 사무실 아래쪽에 판관비 쪽에 있는 감가상각비. 그중에 건물칸 커서 놓고 500만 원. 결산 반영은 이제 감가상각은 했고요. 이거 했고, 이제 4번에, 재고자산이, 그러니까 위탁재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분개할 필요가 없이,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만 판단해서, 기말재고에 포함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자, 기말 원재료는 4배, 뭐, 특별사항 없으니까 입력하시고, 내려가서, 기말 제공품 금액은 803만원. 마지막에 기말 제품인데, 기말 제품 700이, 위탁으로 맡긴 재고가 100만 원이 별도로 있대. 그 얘기는 100만 원을 내 재고에 포함을 해야 되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금액이 별도니까. 그러면 기말 제품은 얼마로 마감을 해줘야 될까? 800으로 마감해야 되겠죠? 위탁 재고는 판매되지 않았다면 다내 재고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채권에 대해서 충당금 보충하는데 자 대손상각 메뉴를 눌러봅시다. 오랜만에 하네요. 외상매출금하고 단계대여금에 대해서만 하니까 두 개밖에 없고. 근데 외상매출금은 1%인데 단계대여금은 2% 아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메뉴에서 외상매출금은 1%가 이미 적용된 상태의 금액이 오죠. 그럼 요거를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3399 700원 적어 놓고 요 대손율을 단계대여금에 맞는 대손율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2% 하면 단계대여금은 대손율이 2%가 적용됐을 때 160만 원으로 결산을 수행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요 금액으로 이 자리에 계산된 해당되는 금액을 수정하는 거예요. 상관없어. 수정하시면 돼. 여기다 갖다 놓고 3399700원. 수정하고 결산에 반영하시면 이 금액과 이 금액이 결산 반영을 통해서 이 결산 자료 입력에 반영만 되면 되는 거예요. 특별 없이. 그러니까 이 금액을 내가 손으로 구하든 이 프로그램에서 1% 2% 바꾸면서 계산된 금액을 적어 놨다가 옮겨 적든 상관없이 두 개가 정확한 1%랑 2%가 적용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해놓고 결산 반영 누르면 판관비 아래쪽에 한 5번 칸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상각 반영됐죠. 그리고 단계대여금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되는 기타 대손상각의 단계대여금란에 162 별도로 반영됩니다.
자, 결산 메뉴가 이제 다섯 문제 중에서 세 문제를 자동 결산으로 수행했어요. 마지막으로 전표 추가 버튼 눌러서 일반 전표에 추가해 주시면 끝납니다. 일반 전표를 열어서 전표가 넘어왔는지만 확인해 볼까요? 조회. 그럼 기타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 걸리면서 단계 대여금의 충당금 115번 걸렸죠? 판관비 대손 매상 매출금에 대한 설정 충당금 그리고 감가상각비. 요거 말고 500번대 감가는 저기 위에 있어요. 제가 순서가 다르다고 그랬죠? 500번대 감가는 5번, 6번 전표에 있네요. 따로 걸리는구나. 그렇게만 인지하시면 돼. 상관없고. 그리고 혹시나 또 질문하실까봐, 요 전표 번호가 여러분 중에 만약에 얘가 7번이 걸렸다.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앞에 전표 입력했다가 삭제해버리면 그 전표 다음에 붙기 때문에 얘가 5번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 중요한 거는 전표 번호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냥 분괘만 넣으면 된다. 그리고 여기 전표 입력할 때 차변, 대변 넣을 때 자동으로 전표가 생성되면 결차변, 그러니까 결산차변, 결산대변 걸리거든요. 결산차변, 결산대변이라는 이 전표 유형을 여기서 요거 5번, 6번 요거, 요거를 내가 결산 분괘할 때 써야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안 써도 돼요. 그냥 차변, 대변 하시면 돼. 결차결대는 자동 결산이 됐다는 것을 구분해주는 표시 기능 정도죠. 이게 어떤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진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5번까지 해서 결산 수행까지 마무리 좀 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